써주셨는데요. 어떻게 써주셨을지 판넬 틀어주세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구본수 씨는 나는 잘생김을 노래하는 성악가다. 맞아 맞아. 현수 씨 가리지 말고. 현수 씨는 숨겼어요. 나는 CD를 삼킨 성악가다. 아마 본인이 민망해서 저러는 모양입니다. 최용호 테너는 나는 불꽃 같은 성악가다. 안세권 테너는 나는 무대로 보여주는 성악가다. 박세욱 씨는 나는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다. 궁금한데. 네, 불꽃 같은 성악가가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계속 눈을 맞아. 이렇게 막 흔들고 계셔요. 네, 왜 불꽃 같아요? 아, 그냥 노래도 뜨겁게, 사랑도 뜨겁게. 뭐 이런 성악가기도 하지만 제가 눈빛이 또 이글이글 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빛이 딱 레이저 눈빛인데. 아까 부담스러웠어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눈빛이 가는 대로 저는 소리가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남상희 선생님들 보고 보면서 야, 뭐 이쪽으로. 네. 아니 눈빛이 아니 진짜 아니 눈빛으로 저를 막 씹어 삼킬 듯이 막 아 무서워라. 이 정도면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어요? 아,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가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응예 하고 태어났다고들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무슨 아기가 응예 이렇게 그렇게 태어났다고들 하세요. 네, 저 잘 모르지만 아, 그 어릴 때 되게 굉장히 뭐 시골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도 시 지역 말고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 저 때는 눈빛이 그래도 아, 귀엽네요. 순하네요. 진짜 순둥순둥하네요. 이렇게 순했는데 이때부터 옥수수 들고 지금 노래하는 것 같죠. 아, 네. 저 때만 해도 느끼함이 하나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논두렁 밭두렁 길 걸어가면서 저 이어폰을 끼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6년을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튀더라고요. 네. 어릴 때 정말 뭐 어린이 합창 다니는 거 옷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시골까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참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시에 있는 큰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창단을 들어가니까 성악곡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부터 이렇게 고음 테너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바리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음이 안 나니까 선생님이 아, 너 바리톤으로 시험을 쳐서 학교를 가라. 그래서 바리톤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신입생들끼리 이제 한 클래스에서 이제 뭐 음역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테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명예가 있기 때문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고음을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더니 야, 너 바리톤인데 왜 쟤보다도 고음을 잘 내냐? 네가 테너 해야 되겠다. 그 길로. 나 테너야? 하고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테너가 보셨어요? 아, 그럼요. 왜요? 오페라를 보시면 보통 테너와 소프라노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근데 바리톤은 그 사이를 회방 놓는 뭐 악당이나 권수 씨 고개를 끄덕끄덕. 보통 베이스들은 네, 이제 뭐 베이스들은 아버지 뭐, 이런 그렇지, 아버지 네. 그런 친구 뭐 그런 주변 그렇죠. 역할이기 때문에 네. 아 테너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기뻤어요. 사실 그게 바리톤이 하고 싶다고 테너 되고 테너가 그렇죠. 하고 싶다고 바리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버이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날 고치시니 네. 그 얼굴은 고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근데 목소리 성대는 그렇게 그 바꿀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유 힘들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1학년 때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도 걸리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바로 칼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바로 내가 내무반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강의실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 그 사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노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쑥쑥 늘고 그리고 오페라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주인공으로 멋지게 데뷔를 하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쯤에서 네. 고음하면 우리 안세권 씨도 빠지지 않거든요. 아, 세권 씨 멋있죠. 멋진 고음. 두 분이 한번 대결을 해서 고음 대결. 고음 한번 해볼까요? 이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 레, 미, 하, 솔, 라, 시, 하, 레, 미, 하, 솔, 라, 시. 대단합니다.
아침이야. 아, 좋습니다. 방귀가 좀 걸려가지고. 그러면 혹시 지금도 바리톤 음역대가 나와요? 아, 그럼요.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이번엔 구본수 씨와 저음 대결을 한번 해볼까? 자꾸 강정만 저음 대결입니다. 저음 대결. 환청이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떠졌어! 아우, 대단하세요. 근데 이거 듣자마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걸까? 아우, 너무 그래. 음역대가 상당히 넓으시구만. 근데 최영호 씨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오페라에서도 사랑이 어려운데 인생에선 사랑이 더 어렵더라. 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나는 솔로까지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연락 주십시오. 방송에 연락 주셔도 되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정말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호 씨 박수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엔 안세권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보여주는 성악가다. 예, 제가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한번 아침마당 천장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안세권 씨의 무대입니다. 고요한 저녁바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테너 안세권 씨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라 고요한 저녁바다 함께 하셨어요. 이야, 이게 정말 스튜디오 천장이 높기에 망정이지. 맞아요. KBS가 잘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네. 다른 건물 있으면 무너졌어. 아니 우리가 그 좋은 집 찾아가려면 역세권으로 가잖아요. 좋은 공연 가려면 안세권으로 가면 됩니다. 안세권 공연 보면 무조건 좋은 공연이다. 남상에서는 최고. 역세권 말고 안세권. 아, 최고다. 집값 모르겠다, 집값 모르겠다. 언젠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씨름을 계속했더라면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못 들을 그러니까, 뻔했잖아요. 씨름 뒤에 뺏길 뻔했네요. 아니, 했어도, 씨름했어도 들을 수 있어. 이게 어린 시절에 운동할 때부터 노래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럼? 아, 어릴 때는 막
대중가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JYP나 이런 데 오디션 보러 많이 다녔고. 진짜?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멋진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음악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맘때쯤에 저기 해남 땅끝마을 고향에 내려가서 택배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로젠 택배에서 이제 절임 배추. 요즘에 거의 해남 절임 배추면 하루에 한 7천 박스 나가거든요. 전국으로. 그래서 그걸 다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오디션을 한다는 걸 보고 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서 정말 잘 됐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도 만나신 건가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음악을 다시 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다솜이를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다솜. 안다솜입니다. 부러운데 지금 세욱 씨 눈 손짓이요. 이제는 그러면 딸을 위해 노래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는 정말 제 가족이 생기니까 제 삶보다 저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가장이 되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딸이 엄청 귀엽더라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오, 너무 예뻐. 아, 진짜 아빠 이쁜 것만 닮았어. 그래, 아내를 예쁘다. 닮았어야 되는데. 또 닮았냐? 세관 씨 예쁜데? 정말 너무 예뻐. 정말 예쁘시겠어요. 너무 예뻐요. 어, 귀여워. 아니 영상 이렇게 많아요? 점점 예뻐지는. 네. 와. 야. 야, 그러면 이쯤에서 나머지 네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가위표판 준비해 주시고요. 예. 나는 딸 가진 안세권 씨가 부럽다. 부러우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소심한 아니야. 김현수 테너, 뭐예요? 부러우면 지니까. 역시. 좋아요, 좋아요. 아, 더욱이 둘째가 곧 태어난다고 하니까. 산모가 또 건강하게 맞아요. 출산하시기를 우리가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세욱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박세욱 씨 판넬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나는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다. 네. 아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들 성악을 전공하시는데 사실 저는 성악 전공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연기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만큼 또 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뭐 뮤지컬 무대에도 서게 되고 그리고 연극 무대에도 당연히 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하게 된 이유가 노래는 말하듯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말을 하려면 그 인생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제가 노래로 담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 전공을 한 저한테 참 좋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혁 씨가 사실은 뭐 연기를 전공하시고 많은 무대도 했지만 진짜 도전의 아이콘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셨고, 네네네. 미스터트롯도 도전을 하셨었고, 네네네.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장르를 바꿔서 도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심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장착되어 있는 뽕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연을 갔을 때, 크루즈 공연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뮤지컬 배우로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뭐 지금 이 순간 뭐 유레이십엽 이런 거 불러도 다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무조건을 부르면 앉아 계시던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시는 거죠.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미스터 트롯 1을 할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는데 또 그때 또 크루즈 공연이 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못 갔다가 또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해서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우승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악재가 그 이런 악재가 또 없네요. 아유,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네, 바로 터지는 바람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그래서 되게 지금 오랜만에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뭐 방송이니까 선생님이 형님이라고 해놓고 형님 그렇게 너무